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유입니다. 제목에서 보고 오셨겠지만, 저는 갑자기 집에서 셀프 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머리를 할 때는 제가 늘 소라쌤한테 갔는데, 지금 일정들이 잡혀 있어가지고, 우리 소라쌤을 만나려면 못해도 한 1, 2주 정도는 있어야 볼수 있는데, 제가 그 사이를 못 참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게 길러온 머리면은 굉장히 아까워하면서 못 자를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게 길러온 머리가 아니라 붙임머리잖아요, 여러분.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미련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머리를 부엌가위로 싹둑싹둑 중단발로 잘라볼 거고요. 갑자기 왜 중단발을 하냐면 원래 제가 약간 웬디 컷, 3인 컷 이런 거 보면서 약간 좀 중단발 기장을 하고 싶었던 데다가 이 가위까지 들게 만든 거는 오마이걸 아린님 화보를 봤는데 중단발이 저렇게 고급지고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머리 묶고 있다가 풀었는데 어쨌든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머리를 잘라볼 거고요. 준비물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 이런 천때기? 저는 그냥 가방이 싸져 있던 더스트백이거든요, 이거. 빗, 가위 있으면 되고, 바닥에 깔만한 거, 저는 뭐 이런 대충 얇은 돗자리 깔아놨거든요. 만약에 저처럼 자취생이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은 등짝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튼튼한 등까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머리를 이렇게 싹싹 빗어주세요. 빗어야 자를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어디서도 본거 아니고 그냥 제 아이디어인데 너무 신박하지 않나요? 이거를 이 더스트백 같은 거 쓰면은 뭐 김장 비닐 봉투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내 머리 크기만큼? 아, 아이씨. 대가리 졸라 크네. 잠깐만요. 머리가 크네, 생각보다.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아, 진짜 없어 보인다. 아니, 제가 온 집안을 뒤져서 고무줄을 찾아봤는데 고무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마스크를 자를게요. 마스크 다쓴 거. 이렇게 묶어주고 머리를 그냥 자르면 좀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해주세요, 그냥. 망하면 어차피 소라쌤이 등짝 한대 때리고 해결해주겠죠. 붙임머리라서 인간머리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숱이 좀 적으니까 그건 좋네요. 이 부분을 자르고 또 자르면 되는 거니까 대충 봤을 때, 한요 정도까지가 중단발로 치는 거 아닐까요? 또 썸네일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척을 해줘야 돼요. 알지? 깜짝 놀라는 척은 조금 진부하니까 옆태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잘라주세요! 와, 대박이다. 대박. 또 놀라운 척 해줘야 돼. 머리를 약 15cm? 진짜 많이 잘랐는데? 그리고 나머지 한쪽을 균형을 맞추는 게 막대한 임무인 것 같은데. 짧게 자르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여기를 자를 때는 그나마 좀 신중하게 조금 길게. 오, 나 소질 있는데? 잠깐만. 뭐야? 길이가 너무 한 번에 다 맞는 거 아니야? 뭐지? 이렇게 너무 잘 자르는 거 아닐까? 잠깐만. 아, 들쑥날쑥하구나.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빗어준 다음에 이렇게 이런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맞춰서 잘라주면 되죠. 그냥 뭐 어차피 제가 차홍 선생님 아니니까 그렇게 잘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된것 같고, 이제 질감 처리 들어가실게요. 청담동 질감 처리 들어가실게요. 청담동 질감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제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뭐 이렇게 잡아서 뭐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너무 일자로 잘린 것처럼 보이지 않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간지나게 해주시면 돼요. 간지가 안 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확실히 질감 처리하고 나니까 조금 더 소프트해 보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개소리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해서 질감 처리까지 끝났고요. 고데기를 해볼게요. 머리를 이렇게 싹싹 빗어주시고, 여기를 조금 크게 말아주시고, 얘 지금 다 써봐. 힐링모드 맨날 써. 오늘은 광고 영상 아니에요. 예전에 광고했던 제품. 얘 뿌리면 손상이 덜 된다고 주워들어가지고. 이게 붙임머리인 게 좋은 게, 보통 샤민컷을 할때 레이어드 컷식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미 나는 레이어드가 돼 있으니까, 원래 머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고, 원래 머리 갖고 있던 애를 이렇게, 밖에 머리는 다 넣는 건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넣어주고, 어디는 이렇게 빼주고. 괜찮은데? 내가 잘라서가 아니라, 난좀 손재주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하고 나서 뒤에까지 이렇게 한번 손으로 싹 해주고, 자연스럽게 이쪽 앞머리를 슝 이렇게 해준 다음, 중단발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갑자기 충동으로 했지만 아주 마음에 드는 중단발 완성. 어때요, 여러분? 전 나름 마음에 듭니다. 얼굴이 여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있으니까, 레이어드 느낌이다 보니까 여기 좀 작아 보이는 듯한 착각도 들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